안녕하세요. 저는 감리 회사에서 상주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40대 중년 회사원입니다. 근본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사 태양광을 1차 필기 실기에 합격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결심한 계기는 현업에서 전공 분야 말고 더 많은 분야를 도전해보고자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소요기간은 23년 12월부터 24년 4월까지 약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사실 목표 학습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배우락에 인강을 알고 1차에 합격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강료 환급입니다. 여러분, 수강료 환급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배우락을 검색하세요. 없던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시험 후기를 보면 다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인강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하루 이틀 정도는 해봤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업무를 하고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폰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자고요. 그 대신에 퇴근 후 정해진 강의 수는 반드시 수강을 했습니다. 회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약속이 있든 무조건 전체 강의 수에 시험 2주 전 일자를 나누어 매일 들어야 하는 강의 수를 정해놓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습은 토요일날 했습니다.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공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휴식이 바랍니다. 직장인으로서 시간을 내서 학원 다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마음대로 들을 수도 없고 비대면이 심리상으로도 집중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반복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는 문제나 풀이를 무한으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인강입니다. 인강의 팁은 시간, 장소, 구애 없이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강의를 중간중간 반복으로 들을 수 있어서 답을 외울 때 아주 좋습니다. 반복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인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전공자라서 특별히 시험 문제에 대해 인상적이거나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제가 본 것, 그 다음에 외운 것,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것이 제발 나와주기를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이 나오면 머리가 하얘지는 것은 저뿐 다른 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시험 전날, 당일날은 다른 것은 보지 않고요.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윤독을 했습니다. 전날과 그리고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2시간 먼저 도착해서 서브노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들어야 하는 강의는 꼭 들어야 한다 라고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들어야 할 강의를 미루게 되면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도 안 되고 초조하게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필기와 실기는 동영상 강의수와 시험 전 2주 전까지를 계산을 해서 하루 들을 강의량을 정리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저는 필기는 6년치를 윤독을 했고요. 실기는 5년치를 윤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은 반복으로 문제를 보고 그냥 읽었습니다. 외우게 되면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외우면 또 까먹게 되고 하다 보니 최소 두세 번은 문제를 보고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고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출문제 중에 유사하거나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반드시 서브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암기 문제나 풀이 문제들은 눈에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라 기출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다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사람이 지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락에서 제공되는 기출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꼭 반드시 다른 강의를 못 들으셔더라도 그 강의는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락에서 제공되는 것은 다른 강의를 다 못 들어도 틀린 문제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틀린 문제를 계속 연속적으로 연습장에 적고 계속 풀어보세요. 그러면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리고 풀다 풀다 답이 없다,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강사님한테 질의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강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질의란에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고 출력을 해서 서브노트에 붙여놓고 무한반복으로 계속 읽으시면 감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틀렸는지, 계산법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풀어주시는 이 강의 내용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저도 처음에는 저도 비전공이라서 어려웠는데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2주 전부터는 서브노트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브노트는 아까 제가 계속 서브노트 말씀을 드렸는데, 서브노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수첩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필기 때부터 계속 적으십시오. 적으시고 기출문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이 합격되고 실기 시험 준비하실 때도 이 서브노트에 활용이 되게 좋습니다. 보시면 적어놨던 문제들이 계속 유형별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과목별로 적어서 활용하시면 시험장에 미리 가서 이렇게 서브노트만 보셔도 외우기가 좋습니다. 시험 문제 같은 거 외워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관련도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의 반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40대 지금 말까지 8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매번 시험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진 않습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하지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조금의 희생이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나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양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2의 인생을 위해 용기를 내어 끝까지 완주하셔서 밝은 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배우락 화이팅! 강사님 감사합니다. 화이팅!